조용하고 신속하게 군 현대화 과정이 진행되는 루마니아는 K9A2 자주포 도입에 이어 K2 전차 도입까지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M1A2 전차 도입 발표 직후 루마니아 국방부에 깊어지는 고민과 아주 중요한 레드백 장갑차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루마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제한하고 나토 또는 유럽연합이 수행하는 작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동맹과 더 넓은 대서양 횡단 의미에서 중요한 전략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동맹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광범위한 현대화 프로그램의 대상이며, 동맹국과 함께 루마니아의 영토와 나토 전체의 작전 영역을 보호하는 슬로건 아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루마니아 군대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국방부에서 대규모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보다 면적과 인구도 적을 뿐더러 경제 상황도 폴란드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열정은 폴란드보다 높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군의 병력은 14만 명으로 8개의 기계화 사단과 2개의 기갑사단, 4개의 산악보병여단 및 3개의 공수여단으로 편성되었고, 당시 공군은 500대 이상을 보유한 강군이었지만, 1989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정권 축출 이후 루마니아 군대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부쿠레슈티 정부는 2013년 GDP의 약 1.3%인 24억 5천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GDP의 2.5%에 도달하며, 현재는 새로운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40개 이상의 무기 도입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에 이어 나토의 동쪽 측면에서 두 번째 군사 강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미국의 하이마스 도입에 이어 54대의 M1A2 전차까지 도입하며, 뒤이어 F-35까지 도입을 발표하며, 연말 이전에 K2 전차와 함께 65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현재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되며, F-35는 2030년 이후에 2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1차는 32대와 2차는 16대로 나누어 인수받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이후 첫 번째 F-35 전투기가 도착할 때까지 루마니아는 32대를 노르웨이에서 F-16을 인수한 후 2025년 말부터 F-16 비행대를 보유하게 되며, 현재까지 32대 중 9대가 새로운 48 전투기 비행대에 배치되었고, F-16은 노르웨이에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루마니아는 44대의 미국산 AAV-7 착륙 장갑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추정 가치는 2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났는데요. 하이마스 도입 이후 비싼 유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M1A2 전차 도입 발표 직후부터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시티웬 토마스 큐 장군이 고민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Din cauza efectelor războiului din Ucraina, mulți producători nu se mai pot asigura o cantitate semnificativă de tancuri într-un termen foarte scurt. Iar liderii militari și Ministerul Apărării Naționale în sine, ca o structură care se ocupă de apărare, sigur fac demersuri necesare pentru achiziționarea, adică să nu-i credem mai așa decât sunt. Problema care, în afară de greutate, care 70 de tone, iar la noi majoritatea infrastructurii rutiere are până la 60, ca să nu mai vorbim că de multe ori lipsește cu desăvârșire pe anumite direcții. Tankul ăsta are o mentenanță foarte complicată. Motoarele sunt Rolls-Royce cu turbină, din cele asemănătoare cu cele de la avioane, și au o mentenanță complicată din toate punctele de vedere. Prin urmare, ne luăm o tehnică, o categorie de tehnică foarte bună tehnologic, dar cu elemente și cerințe colaterale față de echipamentul respectiv foarte mari. Prin urmare, cred că e bun să avem un nivel de ambiție cu ăsta și să-l ții ca ultimul resort, ca o rezervă, să ai o anumită rezervă acolo cu care cu rezervele de tancuri dai o singură dată.
Preciza că nu ne vom opri la 54 de Abrams, planul e în viitor, evident, nu de pe o noapte pe alte, undeva la 300 de tancuri. Păi da, deci, da, ce spuneam. Și putem vedea, nu știu... Dacă ar fi să merg pe o recomandare, prima dată trebuie să ne decidem în funcție de ce tip de tank avem. Adică dacă ne limităm la un singur batalion de Abrams, pe ăla lăsăm și rămâne aset strategic, după care, că par puține, dar 54 nu sunt puține, dacă știu unde să... Da. Plus că e o amenințare și pentru inamică, numai că le ai, e o amenințare. Deci crezi că polonezii își cumpără atât cât își cumpără. Da, multe își cumpără. Rumania도 마찬가지로 레오파드 2A8을 도입하게 되는 노르웨이처럼 도로 중량의 문제로 의외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가 봅니다. 또한 고가의 미국산 장비와 정기적인 업그레이드의 비싼 비용은 미군 장비들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백 장갑차 소식인데요. 올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5월에 개최되었던 2024 BSDA에는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를 포함하여 폴란드 보르숙 장갑차까지 참가했는데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 거대한 입찰에서 큰 놀라움이라고 전합니다. 루마니아는 이번 가을부터 장갑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는데 폴란드 PGG 대표와의 논의 중에 보르숙은 폴란드 육군에 의해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었으며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홍보했는데 폴란드 PGG의 목표 중 하나는 보르숙 장갑차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것이며 그 첫 번째 해외 진출 국가가 루마니아를 목표로 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올해 가을에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입찰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PGG에 대한 질문 중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루마니아 국방부가 아직 장갑차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고 어떤 회사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너무 앞서가는 예상은 이르다는 입장인데 PGG는 보르숙의 적극적인 홍보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장비가 수륙양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강과 다뉴브강이 존재하는 루마니아의 지리적 맥락에서 이것은 확실히 이점이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형편없는 방산 현실을 어느 국가보다 잘 알고 있는 루마니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루마니아는 도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상 규모는 298대의 궤도형 장갑차이며 예상 가치는 거의 30억 유로입니다. 그러나 보르숙 장갑차는 3명의 운용 승무원 외에 6명의 보병이 탑승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8명이 탑승합니다. PGG가 보르숙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루마니아 국방부 반응은 신통치가 않은가 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미 한국 방문 때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고 România mai este interesată să cumpere tancuri Black Panther precum și vehicule de infanterie Redback de la producătorii sudcoreeni.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două lansatoare de rachete.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장갑차 도입 사업에 이어 K-39 천무까지 도입 후보군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에 또 다른 내용을 발표했는데 레드백의 첫 번째 생산센터가 아시아 이외에도 유럽에서 루마니아는 레드백 전투장갑차가 생산되는 세계 두 번째 중심지가 된다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루마니아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큰 모양인데요. 또한 레드백 장갑차에 대해서도 짧고 강렬한 멘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장갑차 중 하나이며 동급 최고의 장갑보호 능력과 압도적인 기동성 및 치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적응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세계 정상급의 장갑차는 복합고무트랙 액티브 하드킬 보호 시스템 및 내부에서 360도 인식이 가능한 아이언 비전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최고의 장갑차라고 평가합니다. 다음 시간은 FA50 도입과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던 세자리 통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의 발언에 폴란드 대형 군사 매체가 국방차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특별 보도 기사를 냈는데 통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의 발언은 관심도 끌지 못하며 묻혀버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